안녕하세요. 이짜부 햇님입니다. 오늘은 짜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짜장면 집입니다. 그리고 짜장면 하나, 그리고 등심 탕수육, 팔부채, 망고 크림 새우, 짜장면 숙주 차돌 짬뽕, 그리고 새우 볶음밥 이렇게 시켰습니다. 망고 크림 붓고, 와! 요것도 반 정도만 붓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만. 떡볶이는 한 입이 제일 맛있죠. 첫 입. 첫입과 첫그릇. 진짜 안 죽고. 주위까지네. 먹어야겠다. 혹시 몰라서 간짜장 하나 시켰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해물맛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맛있는데? 망고 새우도. 아,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땅콩맛 굉장히 강하게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여기 차돌 짬뽕도 괜찮아요. 자, 팔보채 먹어볼게요. 팔보채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 뭘 맛인지야? 약간 매콤하고 고추기름 기름만 나는 굴 소스만 나고 그런 맛? 요번에 뿌린 걸로 먹어볼게요. 여기 탕수육은 고기를 되게 신선한 거 쓰시고, 그리고 간을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괜찮은 맛.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파사삭거리고 끝나는 거? 파사삭? 고기도 얇지 않고 도톰해서 좋아요. 숙주 들어가기 시원하고 또 든든하게 고기도 들어가. 맛있어. 여기 짬뽕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망고 크림 새우입니다. 새우가 통실통실하네요. 망고 맛도 많이 나고요.
여기 땅콩 갈아 놓으신 건가? 땅콩 크림 향도 되게 많이 나요. 크림을 아끼지 않고 굉장히 듬뿍 치네요. 망고 크림 느끼하진 않나요? 느끼할 때는 짬뽕을 먹으면 되죠. 숙주 가득. 이것도 느끼하지 않고 괜찮네요. 야채밖에 안 남았네요? 면발이 다 끝났네? 여기에 뭐 소라도 있고 비싼 약간 해산물들 들어있어서 좀 비싼가 봐요, 그죠? 새우, 뭐 청경채, 뭐 쭈꾸미. 해삼. 해삼도 들어있어요. 이건 쫄깃해졌다, 이제. 담가가서. 새우 볶음밥. 오, 밥 많이 주시네. 새우 크게 들어간 한 입. 와, 국물 좋다. 오늘의 베스트 음식이요? 와, 오늘은 두 입에 먹었던 짜장면. 아니, 오히려 일반 짜장보다 삼섬 짜장이 맛있긴 했습니다. 슬슬 후식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빙수. 맛있는 빙수집이 있는데 호밀밭이라고 있는데 적어도 10년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네. 문 닫았는데? 준비 중인데? 버블티도 맛있겠다. 오케이. 나도. 아 뭐냐? 내가 뭘 시킬 줄 알고. 콩카페 시킬 거지. 콩카페? 어떻게 이뤘어? 느낌이 왔어. 내가 진짜 소름 돋네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요. 이거 치우고
스무디랑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스무디만 먹을 순 없잖아요. 뭘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케이프시 오케이? 스콘과 그 에그타르트 오케이?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밥하고 국물하고 같이. 짬뽕 시켜서 이렇게 끝까지 먹은 지 처음인 것 같아요. 건더기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대박. 후식 오면 다시 또 녹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콩카페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코코넛 스무디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6,500원, 그리고 요거는 코코넛 라이스 스무디 6,500원, 그리고 코코넛 카카오 스무디, 초코죠? 그러니까 6,000원 이렇게 하고, 지금 KFC 비스켓하고 에그타르트는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중식 먹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시원한 게 땡기긴 합니다. 아우, 맛있어요. 코코넛 맛 나면서, 커피 맛 나면서. 아. 아, 맛있네. 커피 맛이 조금만 더 진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요거는 라이스 스무디. 쌀이 씹히는군요. 이것도 맛있어요. 왔다. 오, 냄새. 오, 방금 제가 후. 버러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 버터랑도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짜겠죠. 비스킷이 너무 따뜻하게 왔습니다. 우후. 스콘 같은 건데 스콘보다는 안에가 좀 더 퐁신퐁신해요. 우리 에그타르트도 먹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KFC 에그타르트. 어이구. 미쳤어. 어, 너무 더워. 깜짝이야.
쇽쇽쇽쇽쇽. 이 향. 진짜 맛있긴 하네요. 와, 이 버터는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다. 짜듯이 아직도. 아, 너무 맛있는데요? 따뜻한 거 먹고 시원한 거 마시니까. 와, 이건 진짜 느꼈다. 커스터드 크림과 버터의 만남. 다 먹었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